축하해요. 아니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콘텐츠에 돈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어요. 안 아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축하해요. 뭘? 떡상 축하해요. 뭘? 그래. 고맙네. 저 뜬 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핫도그 TV보다 훨씬 빠른 속도예요.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왜 왔어요? 아니 보니까 요즘 핫도그 TV가 조회수가 구독자 수 대비 네. 족밥이길래 요즘 내가 잘 나가니까 너 조회수 좀 올려주는 거 같아. 진짜 도와주러 왔구나. 진짜. 고맙네. 나는 구독자가 5만인데 뭐 조회수가 막 20만 이렇게. 아. 넌 구독자가 지금 110만인데 조회수 보니까 뭐 2, 30만 깨작깨작 하던데? 내가 틀린 말 했나? 아니야. 자존심 상했어? 아니야. 맞는 말은 이런 거를 귀담아 들어야지. 그러니까. 성장하지. 힘내고. 그래.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될 거야. 아, 언젠간. 오케이. 인간 권기동은 뭐 하는 새끼고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뭐 하는 새끼냐면요. 저는 유튜브 하는 새끼고요. 유튜브 채널 6개 하고 있고 이 술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동이한테 진짜 고마워야 마땅한 거는 유튜브를 한 것도 진짜 얘가 계속 될 것 같아 해봐 라고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기동이가 도움 많이 준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 근데 사실 그 고마움이 별로 요즘 내가 잘 되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긴 한데 그래도 가끔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해. 아 그래도 기동이 고마운 존재야. 잊지는 말자. 어디 한 켠에 꼭 저장해 두자. 진짜.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다 잘 되는 거지. 내가 도움을 준 건 사실은 없다. 받아들인 사람이 잘 받아들여서 잘 된 거다. 아 진짜로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아직도 그 방향을 잘 모르겠거든. 이게 진짜 전문성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해도 되는 건지. 근데 너는 평소에 콘텐츠를 어디서 그 영감을 얻어?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콘텐츠 자 이제 기획 한번 회의해봅시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획회의하는 건 하는 게 아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내일 뭐 찍지 하는 거는 절대 안 떠올라. 절대 여태까지 경험상 콘텐츠 회의하는 날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머리에 생각해놨고 메모장에 적어놨던 걸 풀어놓고 이 중에 뭘 할지를 고르는 회의하는 거지. 여기서 자 이제 한번 짜볼까? 뭐 하지?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떠오르냐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요. 미쳐있으면 사람이 여기에 정신 막 미쳐있어. 막 여기 호텔 막 지금 미쳐있어. 그러면 뭔지 알까? 이런 아이디어 해야 되겠다 막 떠올라가지고 메모장에 적어놓고 막 팀장들한테 막 뿌릴 거 아니야 하는 걸 형 아이디어가 막 쏟으니까 똑같아요 콘텐츠도. 내가 호텔 고민하는 거랑 똑같이 고민하는 거야. 뭔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완전 미쳐있으면 계속 생각나. 그냥 전 제일 많이 생각날 때가 두 개인데 샤워할 때. 샤워하면 핸드폰을 내가 안 보고 있으니까 샤워할 때 제일 많이 떠올라고 자다가. 그래서 눈 딱 떠가지고 메모장에 바로 적고 다시 잠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미쳐있으면 그런 거 같아. 되게 비슷한 거 같아. 형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 같은데 저는 유튜브 컨텐츠를 짜는 분야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하나를 잘하고 싶으면 그거에 그냥 정신이 미쳐있으면 그냥 알아서 되는 거 같아. 나 지금 너무 공감하는 게 사람이 뭘 하든 뭐에 미쳐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아. 그게 컨텐츠 영역이라고 특별하지 않다. 제 말은 이 말인 거 같아. 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너는 무형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너는 거기서 이걸 좀 벗어나서 뚫고 나와서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했잖아. 그 고민을 네가 한 지 지금 1년 정도 된 것 같거든. 그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원래 유튜브 채널만 하고 있었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는 답이 없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 채널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 볼까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경험제. 네. 뭐 예를 들면 세인트 존스 호텔 가서 숙박권 팔고 이 그동안 내가 유튜브 하면서 생겼던 노하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대입해서 했었던 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들어맞아가지고 재밌어 신났어 이제. 지금 카메라를 떠나서 네가 1년 전에 엄청 고민한 걸 알잖아. 왜냐면 너가 나한테 막 그 고민거리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네가 고민한 것 이걸 네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게 이게 나는 너가 동생이지만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사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내 채널 내 거 영상 댓글 보면 아주 가끔 너랑 같이 찍은 거나 핫도그TV 얘기하면 거기에 너를 엄청 욕하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이런 채널이랑 아는 사람이었어 하고. 아, 그래요? 어. 나는 근데 그런 거를 좀 깨주고 싶은 게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너의 가벼운 그 모습이 아니라 인간 권기동의 그런 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구독자들 중에 혹시나 너를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싶은 게 알지도 못하면서 콘텐츠만 보고 권기동이라는 사람을 막 이상한 사람처럼 평가하는 게 난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상한 사람처럼 평가한 이상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넌 정상적이진 않아.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나도 나만의 그 노하우가 있지만 어쨌든 너한테 궁금한 게 너가 살면서 정말 힘듦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노하우 그런 걸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거든. 저는 제가 뭐든지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감정을 일단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이 너무 안 돼. 답답해. 뭐 너무 짜증나. 감정을 빼줘? 막상 별거 아닌 일인 게 너무 많아. 그냥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 안에 두려움, 답답함, 짜증남, 뭐 하기 싫음, 귀찮음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들이 다 껴있어서 이게 엄청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게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와 이 새 진짜 난놈이네. 그래? 기동아 나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태어나서 나는 이런 얘기 들은 게 너가 처음이야. 그래? 아 진짜로 근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이잖아. 되게 놀랍다. 왜 이래? 아 진짜 기특해서 진짜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공경에 처하고 진짜 바닥을 찍었을 때 그 감정적인 걸 다 배제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니야?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물에 빠지든 그냥 수영해서 올라오면 되는 건데 언제 올라가 이러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건 자체가 감정이잖아. 이거 대박이다. 엄마 난 솔직히 핫도그TV가 내 회사가 지금 내가 키운 이만큼까지 군 성이 다 무너져도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 나이 때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겪지 못한 경험을 난 너무 많이 했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시작해도 난 솔직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너무 유리하잖아 남들보다 조건들이 여기까지 이미 온 것만 해도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이뤘던 이 자신감이나 경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유리한 상태라서 지금 막말로 내 모든 거 다 잃어도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아. 나는 기동이가 이제 친한 동생이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오늘 기동이가 한 얘기를 아 저 어린애가 뭘 알겠어 시부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나가시고 사람은 나이 젊고 많고 경험 많고 적고 그런 거 없어요. 살면서 이런 거를 본인이 확고한 마음이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동네 띨띨이 같지만 왜 기동이를 보고 기동이 좋아하는 이유 이런 거야. 이렇게 기품이 있어 기품이. 나 진짜 오늘 너가 이 그 감정 뺀다 이거는 나 진짜 충격적이야.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늦었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꼭 아 나 이것만은 해보고 싶다 혹은 지금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있어?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투자 받고 싶어요. 뭘 위한 투자? 그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을 더 펌핑 시켜야 될 타이밍이 한번 있는데 아, 더 키우고 싶, 파일을 네. 키우고 싶은데 네. 이제 점프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딱딱딱 때려봤는데 어느 순간 돈이 딱 부족한 타이밍이 생겨요. 그 다음으로 가려면 이제 개발자를 확 사야 되는데 개발하기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 투자를 한번 받고 싶은 거 내년에 그게 일단 제일 최단기적인 목표 하나 있고
그 다음 좀 장기적인 목표는 사장 내려놓는 거. 이제 사장을 안 하고 싶어요. 뭐하는 게? 사장 크리에이터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이만큼까지 키워놓고 전 제 역량을 잘 알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제는 나보다 딴 사람이 더 잘하겠구나라는 타이밍을 전 알 것 같아요. 그때 저보다 더 잘할 만한 전문 경영인한테 내 회사를 맡기고 저는 크리에이터로 내려와서 크리에이터 하고 싶어요. 핫도그 TV 크리에이터 아니면? 핫도그 TV가 될지 어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갈증이 심하냐면 머릿속에 있는 이물질 빼고 진짜 순박하게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어. 지금 카메라 옛날로 앞에서 돌아가고 싶다. 네. 재열이랑 둘이 할 때 네. 둘이 그냥 주접 떨고 막 여자 만나고 막 이렇게 헛소리하고 하고 싶은데 지금은 카메라를 찍고 있는 얘를 내가 인사평가해야 되고 촬영하기 전, 촬영 후에 내 일상들이 너무 무거워. 회사의 대표로서 뭐 여러 가지 하는 비즈니스 뭐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카메라 딱 켜졌을 때 미친놈처럼 놀 수가 없어. 내가 뭔지 알 것 같아.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그런 본질을 얘는 그거를 지키고 그것만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진 거야. 맞아. 지킬 것도 많아진 거야. 근데 정말 정말 힘들 것 같아. 그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쉽진 않을 거야. 맞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3년 있다 응원할게. 나는 여기 와서 꼭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기동의 이런 모습. 모바일 폰으로 보여지기에는 한없이 가볍지만 권기동이 이렇게 난애다. 얘가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이유가 있다. 난 이거를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온 거고 잘 왔지. 앞으로도 세인트존스에 충성하도록. 자, 끝.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